네, 안녕하십니까. 저 박성수입니다. 네, 제가 처음 이 톡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이 역사 워크숍인데 세계사냐 한국사냐 이렇게 물었더니 원래 의도는 뭐 한국사인데 세계사 얘기도 좀뭐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또 김준영 교수님께서 한국사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좀더 이렇게 세계사적으로 인공지능이 이 컴퓨터 사이언스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좀 위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AI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항상 얘기 나오는 게 그러면 인텔리전스가 무엇이냐 이런 걸 묻죠. 이게 제가 아마 90년대 한국 처음 와서 학생들한테 보여준 그 슬라이드인데 그 인텔리전스를 이루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요. 머리가 좋고 뭐 문제 잘 풀고 이런 것들. 근데 제가 이두 개를 그렇게 나눠놓은 것이 이제 뭐냐면요. 이 앞에 부분은 컴퓨터가 할수 있고, 그 외에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컴퓨터가 절대 할수 없다. 그렇게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근데 요새 보면은 이제 오히려 그 이쪽 부분이 이제 머신러닝으로 인해서 굉장히 발달됐고, 또, 많은 그 애플리케이션들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대충 이제 우리가 이걸 갖다 나누면은 그 윗부분은 좌뇌에 해당하는 그 내용이고요. 아랫부분은 이제 우뇌에 해당하는 예술적인 뭐 능력, 이런 크리에이티브한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되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이론적으로 로직으로 보면은 그 윗부분은 디덕션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연역법이죠. 밑에는 이제 인덕션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 됩니다. 처음 머신러닝 나왔을 때그 이론적 기본을 제시한 분이 이제 올란드라는 분이 그 인덕션이라는 내용을 썼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은 이제 디덕션은 우리가 그 팩트와 룰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사실을 갖다가 알아내는 것이고 인덕션은 많은 이제 팩트들로부터 거기에 숨어 있는 규칙을 갖다가 우리가 찾아내는 그런. 근데 사실 이두 가지가 굉장히 성질이 달라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그 뒷받침해주는 이론도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 많은 학교들이 AI하고 머신러닝을 갖다가 구분해가지고 가르치는 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있는 순위 코리아에서도 그 인공지능하고 머신러닝은 그 따로 그 강의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이제 굉장히 그잘 보여주셨는데, 그 AI 타임라인 보면은 그 GPS 시절부터,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이 나오고 시작해갖고 지금, 이제 딥러닝의 시대다. 뭐 그런 말이 나오고 있죠. 제가 그 귀국했을 때가 한 90년대, 그때 와가지고 저도 이제 그 김진영 교수님 이후로 그 인공지능 연구회 회장을 맡다가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주로 하던 게 뭐, 우리가 그 프리카이 같은 거 개최하고 또그 대우센터라는 데서 우리가 그 세미나를 갖다가 매달 이렇게 거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새로운 그 저기 스피커들
불러가지고 얘기하고 또 많은 진짜로 활발한 연구를 그때 많이 연구라기보다는 그 교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같이 또 공동 사업으로 우리가 그 시작된 게 있었는데 그 민스키가 쓴 그 소사이티 오브 마인드라는 책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번역해보자 서로 나눠가지고 근데 아까 그 김진영 교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그 번역하는 게 너무 어렵고 특히 사람들이 나눠가지고 번역하는 거는 더욱 어렵다라는 걸 그때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프리카이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그 프리카이 96년 그 호주 케언스에서 그때 했을 때 거기서 그 민스키를 갖다 만났어요. 민스키를 만나가지고 이제 그 홀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잘 진행되다가 나중에 내가 그 민스키한테 야단을 맞았어요. 무슨 야단을 맞았냐면 이제 처음에 우리가 당신 그 소사이티 마인드 열심히 번역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 좋아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당시 또 제가 개인적으로 그 펜로즈가 쓴 그 Emperor's New Mind라는 책을 갖다가 번역하고 있었거든요. 아, 이거는 번역이 그때 완성된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완성했다. 혼자 하니까 이제 이런 거는 조금 쉽더라고요. 물론 이게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잘 아시겠지만 펜로즈는 금년도 노벨 물리학상 수상한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이 사람이 그 Emperor's New Mind라는 책을 써가지고 과연 그 우리의 마음도 어떤 물리적인 법칙이 존재하는가 뭐 이런 그런 걸 갖다가 이제 하면서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까는 걸로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Emperor's New Mind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Emperor's New Mind가 뭐냐면은 우리 동화 중에 왜 Emperor's New Clothes 그래가지고 임금님은 벌거숭이라는 거 있죠. 임금님이 왜 그 좋은 사람 눈에만 보인다는 멋있는 옷을 입고 그러는데 어린 내가 나와서 당신 빨가벗었잖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AI라는 것이 보면은 굉장히 그 만물 박사처럼 모든 것을 얘기하지만 그 앞에 앉아 있던 소년이 지금 당신 기분 굉장히 좋을 텐데 기분이 어떠냐고 묻고 단순한 질문을 하는데 이 컴퓨터가 쩔쩔쩔쩔매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이제 된 것이죠. 근데 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민스키가 얼굴이 노발대발하면서 왜 그 사람 책을 번역하냐 그러면서 야단을 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두 사람이 굉장히 큰 그 여기 논쟁을 벌리고 있었어요. 그 소위 마인드 바디 프로블럼 그래가지고 과연 그 프로그램이 그 우리가 말하는 생각이라는 것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펜로즈는 AI는 그냥 단순한 알고리즘이다. 그리고 그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단순한 인스트럭션들의 시퀀스다. 근데 이제 그 민스키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볼 게 아니라 단순한 어떤 하나의 시퀀스가 아니라 이 사람은 그 소사이어티 굉장히 많은 일종의 에이전트들이 모여가지고 얘네들이 그 커넥션 돼가지고 그 작동을 하면은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얘기였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마인드 바디 그 프로블럼은 그다음에 또 뭐
뉴로사이언스 나오고 나서 또 달라지고 또 달라지고 계속 이 철학에서는 끊이지 않는 그런 디베이트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과 관련된 그 잠깐 에피소드를 갖다가 말씀드리고요. 소위 심볼릭 AI에서 로직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그 심볼릭 AI의 기본적인 것이 우리 지식을 갖다가 표현해야 되고, 그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든지 컴퓨트해야 되고, 그걸 갖다가 이제 실제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로직이 굉장히 중요한 툴을 갖다 제공하고 있죠. 뭐냐면, knowledge representation 분야에서도 굉장히, 리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연어하고 로직하고 굉장히 쉽게 매치가 되고, 이제 이 컴퓨테이션 쪽에 들어가면 굉장히 이 로직 컴퓨테이션이 기계화하기, 컴퓨터화하기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벌릭 컴퓨테이션이죠. 게다가 이제 그 인퍼런스 메커니즘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별로 안 배우지만 외국에서는 로직 배우면서 다양한 방법의 그 인퍼런스 계산 방법들을 갖다가 이제 배우거든요. 시퀀트 캘큘러스라든지 뭐 시멘틱 태블로라든지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 또 무슨 심볼을 이용하는 방법.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큰 임팩트를 준 것이 레졸루션이라는 로빈슨이 만든 레졸루션이 나오면서 갑자기 이제 이 로직이 AI 시스템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형식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80년대까지 AI의 어떤 붐을 갖다가 뒤에서 서포트한 것이 이제 이러한 로직이었죠. 이제 로직이 좋은 거는 뭐 여러 가지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솔리드하다. 그래서 사실은 AI 초기에 많은 연구는 로직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 최 교수님도 아마 영국에서 공부를 하셨겠지만, 영국 옥스퍼드니 임페리얼 칼리지 또뭐 에딘버러 이런 데들이 굉장히 그 로직을 이용한 AI 그거의 하나의 메카를 구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미국 사람들이 영국으로 유학을 많이 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활약하는 그 AI 이 사람들 중에서는 영국에서 유학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그 지도교수도 에딘버러로 이제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패트릭 헤이즈라는 사람한테 사찰을 받고 그랬는데 하여튼 최초의 이제 AI를 주도한 것이 이 로직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 로직의 한계가 나오면서 그걸 갖다 확장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커먼 센스 리즈닝이 80년대에 굉장히 주류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공한 것이 이제 커먼 센스 리즈닝의 이제 모달 로직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이제 이 로직에 대한 것이 굉장히 약하고 아직도 이제 제가 약하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 기본 교육을 갖다가 학부서부터 이제 받고 나가서 이제 좀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이 로직을 갖다가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우리가 과목으로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았고,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제가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순위 코리아에 가서 그 처음으로 이제 그 Logic in Computer Science라는 과목을 갖다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공지능하고 이제 Logic in Computer Science라는 그런 과목이 그 한국에는 아마 거의 많지 않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Traditional Logic이 그 Real World로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로직은 어떤 스태틱한 상태를 갖다가 표현하는 데 좋은데 다이나믹한 그 플래닝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 다이나믹한 월드 해야 되고 로봇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은 그 빌리프가 계속 체인지 해야 되고 또 로직은 인컴플리트한 그런 널리지 상태에서 하기가 어려운데 그걸 갖다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디폴트 로직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서턴티 아마 한국에서 가장 그 일찍부터 한국에 소개된 게 퍼시 로직 쪽일 겁니다. 이쪽이 그나마 로직 중에서는 이 공학적으로 어플라이하기가 쉽고요. 또 뭐랄까 그 전에 우리가 미리 갖춰야 될 수많은 그 로직 백그라운드를 하지 않아도 이 퍼지 로직은 그냥 그 퍼지 셋 세어리에 기반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한국에서 많이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컴퓨터 학과의 이제 과목으로도 쉽게 많이 적용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로직은 그 익스텐션을 그려가지고 그 외향적인 로직인데 그 실세계에서는 그 인텐셔널 그래서 좀 눈으로 보이지 않는 타임 같은 거 템포럴 로직 또 우리의 뭐 빌리프 또 오블리게이션 이런 것들요 소위 이제 윤리 같은 거에 대해서 법이나 윤리 같은 거에 대해서 이제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로직이 필요한데 그런 건그 이전에 저기 일자 로직이나 이런 것으로 이게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로직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로직이 이그 다루는 분야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뭐그 하드웨어 처음 나올 때그 로지션들이 다 만들었고 불리한 에 불과하지만요. 물론 이제 AI 쪽에서도 이제 필요하지만 데이터베이스 쪽또 특히 이제 많이 필요한 곳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쪽이요. 소프트웨어 베리피케이션 그쪽 분야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이쪽이 그 로직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나사에서 왜그 화성에 저걸 쐈는데 아주 간단한 실수 때문에 이게 날아가 버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1억 불 이상짜리 프로젝트가 그냥 날아가 버렸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 베리피케이션 문제가 되겠고 특히 최근에 들어오면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자율주행 차들 이런 것들은 이제 사고가 나면은 사람이 죽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 소프트웨어의 그 확실성을 갖다가 보장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 이제 뭐 템포럴 로직이니 다이나믹 로직이니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 여기 퀴즈 하나 있는데. 실제 스트리트에 운행된 세계 최초의 자율주행차가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3년도에 아마 2010년 넘어서 이제 그 자율주행차가 나가는데 우리나라 저 청계천 고가도로를 달린 자율주행차가 있어요. 아마 저기 이동환 교수님 잘 알 텐데 그 고대 산업공학회 교수님이 물론 이런 거는 이제 그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이 이제 워낙 허술해가지고 생긴 사건이겠지만요. 예, 그래서 이렇게 소프트웨어 베리피케이션 관련돼서 제가 그 재밌는 에피소드를 갖다가 하나 말씀드리면요. 이 다이크스트라가 그 말년에 이 사람이 매달려 있던 것이 프로그램 랭귀지를 디자인하는데 그 프로그램 랭귀지는 이 소프트웨어 베리피케이션이 자동으로 되는 그런 언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이크스트라 하면은 이제 컴퓨터 하시는 분들 다 아실 텐데 이 사람 재밌는 게 이제 뭐 굉장히 그 휴먼 위주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죠. 그 AI에 대해서 얘기 나왔을 때도 Can a computer think? Can a submarine swim? 이렇게 이런 말로 이제 깎아내리기도 하죠. 이 사람이 대단했던 게 그 소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갖다가 이제 이 사람이 시작했죠. 그것도 그 짤막한 편지 하나 써가지고 모든 그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 바뀌게 됐어요. 이 사람이 우리 같으면 이제 정보과학회지 같은 데다가 그 에디터한테 편지 보내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go to statement가 이거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그 편지 하나 보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 structured programming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software engineering 개념이 나왔다. 이 사람이 그 텍사스, 나중에 이제 말년에 텍사스 대학에 교수로 왔었는데 제가 이제 이분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아마 한국 사람 중에 이분 강의 들은 사람은 제가 유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거기 미국 대학 교수로 왔기 때문에 수업을 개설했을 때 이제 학생이 한 열몇 명 됐는데 그 중에 한 반 이상은 교수들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사람 강의한 게 자기가 만드는 그 랭귀지의 로직에 대해서 설명했었죠. 재밌는 게 그 학기말이 됐는데 기말고사 언제 본다는 얘기 안 해요. 그러더니 나중에 자 이제 기말고사 우리 스케줄 좀 짧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이 사람은 학생들 그 한 명 한 명을 한 시간 동안 그 대면 그 시험을 봐요. 그래서 진짜로 그때 얼굴이 노래가 되어가지고 들어갔었는데 과연 한 시간 동안 이 까칠한 사람하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가장 그 좋은 추억 중에 하나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니까 질문지 하나 딱 던져줘요. 뭐냐면 뭐 그냥 간단한 점들 찍어놓고 이 점들을 갖다가 이렇게 연결했을 때 얘네들이 만나면 그걸 다시 평행으로 보고 그래서 뭐 결국은 얘네들이 선들이 하나도 겹치지 않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자기가 만든 그 논리로 증명해라 이런 문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20분, 20, 30분 정도 이제 나한테 풀게끔 놔두고 근데 뭐 못 풀죠. 막히죠. 그럼 막히면 이렇게 와서 가르쳐줘요. 힌트를 줘요. 그럼 그 막혔던 부분이 그 사람 힌트 주면 탁 풀리잖아요. 그럼 또 막 이제 풀어요. 막 풀고 있으면 또 탁 나를 제지해요. 그렇게 가면은 나중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나중에 어떤 것 때문에 어려워진다. 그러면 이제 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 사람이 튜터 형식이 돼가지고 그 시험을 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를 다 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재밌는 것이 이 사람이 나중에 그 과목을 들으면서 뭐 한국에 대한 이야기도 묻고 뭐 여러 가지 묻고 그러다가 이 과목 자기의 그 러직에 대해서 그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라고 그래가지고 이 프로그램 어는데 묘하게 그냥 눈으로 딱 보면 이게 과연 저런 문제를 풀까 싶은데 나중에 풀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 저기 당신도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보면은 그 리더빌리티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걸 딱 보고 이제 그 누구나 이해를 할수 있어야지 되는데 당신 프로그램은 어떨 때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온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한동안 열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더니 뭐라고 한마디를 딱 던지는데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던진 말이 뭐냐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스 아 이디엇. 깜짝 놀랐죠. 이 사람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갖다가 만든 사람인데 저런 말을 하니까. 근데 그 사람 얘기는 뭐냐면 결국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하는 것들이 이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래서 어떤 회사나 가서 보면은 10명의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짜면 한 사람이 90%를 짜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10%를 갖다 짜는데 그 10%도 그냥 코멘트 정도.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혹평을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이건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였고요. 그 소위 그 컴퓨테이션의 히스토리를 갖다가 살펴보면요. 힐버트라는 그 수학자가 1900년 될때그 밀레니엄 우리 프라블럼식으로 10개의 수학 문제를 던져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모든 문제를 풀수 있는 어떤 수학 메커니즘을 갖다 만들어라 하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거기에 이제 수학자들이 굉장히 여럿이 달려붙어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가 굉장히 그 두각을 나타냅니다. 하나가 처치라는 사람이 제안한 recursive function theory, 우리 람다 캘큘러스 그런 거고요. 나중에 이것이 이제 functional language의 베이스가 됐고, 그 리스프의 언어의 이제 그 기본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튜링 머신이라는 걸 갖다가 제안해가지고요. 이 튜링 머신 제안한 게 1930년 정도 되니까 이 튜링이 대학교 다닐 때 제안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컴퓨터가 나온 거는 그거보다 십몇 년 이후에 나왔으니까 엄청난 거죠. 이게 아직도 이제 컴퓨터의 그 기본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한 사람이 있어요. 에밀 포스트라고 미국 수학자인데 이 사람은 프로덕션 시스템이라는 걸 갖다가 제안했어요. 그래서 이 심볼들의 어떤 변환, 그래서 소위 이제 리라이트 시스템이라는 거로 이제 확장되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그 AI에서 많이 사용하는 룰베이스 시스템들의 그 theoretical 베이스가 되죠. 스튜링 머신 다 아시겠지만 그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얘가 그 유니버설 튜링 머신이라는 함수를 하나 제안을 하죠.
그 함수는 뭐냐면은 두 개의 인풋을 가져요. 하나는 프로그램이고 하나는 데이터예요. 그러면 프로그램은 여러 줄인데 왜 숫자 하나로 어떻게 왜 하고 이제 궁금하실지 모르겠지만 소위 말하면 이제 그 프라임 디컴포지션 그 소인수분해 같은 걸 갖다가 하면은 숫자 하나가 시퀀스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인풋 하나로 주고 데이터를 인풋으로 하나 주어서 풀면은 이 프로그램이 이 데이터에 의해서 계산돼서 나오는 그런 함수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풀수 있는 함수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 여기 봤겠지만 그중에 이제 그 보면은 얘기하다가 너 지금 유니버설 튜링 머신을 갖다가 실제로 만들려고 꿈꾸고 있는 거냐 하고 이렇게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튜링은 진짜로 그 유니버설 튜링 머신을 갖다가 기계로 만든 그런 사람이었죠. 그게 어떤 굉장한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 그것이 되는데 그 필요성이라는 건 바로 독일의 그 에니그마라는 암호기를 갖다가 해독 이걸 해독하려고 막 사람들이 그 심모라는 함수함 속에 들어가 가지고 몇 명씩 듣고 그중 한 명이 이 기계를 들고 나오고 막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풀어요. 예. 튜어링이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튜어링이 만든 컴퓨터를 최초의 컴퓨터라고 이제 얘기하죠. 우리가 애니악이 그렇다고 알고 있지만요.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발표되지 못한 것은 워낙 영국에서 이 프로젝트가 극비였기 때문에 이게 알려지면 뭐그 저기 독일하고 싸움에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그러다가 극비로 나갔었죠. 게다가 이제 가장 또큰 문제 중에 하나는 그 튜링이 그 뭐에 동성연애자라는 것이 이제 밝혀져 가지고 나하고 딜을 하죠. 내가 감옥 가지 않는 대신에 호르몬 처방을 받겠다 그래갖고 계속 여성 호르몬 맞아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가슴이 여자처럼 되고 그러니까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자살을 해버리죠. 그때 이제 자살할 때 마치 이제 그 백설공주처럼 그 사과 한입확 깨물어 먹고 그러고 이제 여기 홍단가리 먹고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데 그 한때 이제 어떤 루머가 있었냐면 애플 로고에 그 한입 먹은 자국 보이죠? 애플 로고 보면 그것이 이 튜링에 대한 오마주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나중에 스티브 잡스가 직접 얘기한 건 그게 아니라 자기가 로고 등록하러 갔더니 애플이 벌써 있었죠. 애플 레코드라고 비틀즈 노래 비판 그래가지고 조금 바꿨다는 얘기였습니다. 여하튼 이 튜링인 사람이 그 옛날에 이제 소위 그 튜링 테스트라는 걸 갖다가 발견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오리지널 퍼포먼스는 과연 이 프로그램이 언더스탠드 할수 있느냐 그거였는데 2014년에 이제 구스만이라는 시스템이 이걸 갖다가 패스했다고 이제 나오는데 이것이 패스될 수 있는 거는 이 세팅이 조금 중요했어요. 13살짜리 아이인데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얘가 구스만 그러니까 이미그런트 패밀리의 13살 딸이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혼동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13살짜리들은 대답하다 사람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거 됐을 때 그냥 헐, 뭐
아이 귀찮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대답을 해버리면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해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튜링 테스트가 좀 변질이 돼서 그 치팅을 잘하는 프로그램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그런 것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새로운 버전들의 이제 그 튜링 테스트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주로 다연어 쪽에서 그 완전히 이해를 해야 되는 언더스탠드를 해야만 패스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들이 이제 제한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왓슨이 이제 2011년 그 여기 조퍼디 게임에서 1등을 하는데 얘도 제일 큰 문제는 결국은 그 질문을 이해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소위 트릭 같은 거 써가지고 그 기본적인 거는 패턴 매칭이고 그리고 이제 또그 트레이닝 같은 것들도 해가지고 아는 형태의 질문 그런 것들을 갖다 트레이닝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1등을 먹었는데 과연 이것이 1등 먹을 만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신 분도 많겠지만 혹시 안 보신 분은 여기 그 테드에서 토다이라는 그 시스템 개발자 노리코아라이라는 사람이 한 토기인데 굉장히 재밌어요. 이 토다이 그러면 뭐 레스토랑 이름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겠지만 토다이가 동대잖아요, 동대. 한국에서는 동국대학인데 그 일본에서는 동경대학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그 만든 개발한 시스템이 동경 입학시험에 이제 계속 낙방을 하는데 문제는 80% 이상의 대학에 합격할 수준의 실력을 갖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건이 사람이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 시스템을 개발했다라는 것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본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 지금 자기네들이 개발한 이 시스템은 전혀 책을 갖다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점수를 받는다는 것은 그 일본 교육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AI 시스템의 어떤 가장 큰 문제는 언더스탠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언더스탠딩이 사실은 50년 전에도 AI에서 가장 큰 문제였죠. 왜 아까 잠깐 기억했던 첫 번째 겨울 머신 트랜슬레이션 그 달파에서 큰돈 주고 트랜슬레이션 했는데 그 당시 기술로는 이제 컴파일러 기술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다연어하고 이제 이 프로그래밍 언어하고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time flies like an arrow 하고 fruit flies like an apple 이거 이두 가지 짧은 sentence에서 보이는 것처럼 똑같은 구성인데도 의미에 따라서 전혀 다른 파싱이 이루어진다. 파스트리가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컴퓨터학과 학생들 이렇게 가르치면서요. 이걸 질문해 보면 많은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Fruit flies like an apple이 뭐냐 그러면은 과일이 사과처럼 날아간다. 그렇게 대답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아, 역시 컴퓨터학과 학생들은 모든 것을 컨텍스트로 보는구나 이렇게 그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제 대표적인 것이 Spirit is willing but flesh is weak 이거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으니까 나중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피로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갖다가 그 러시아어로 돌렸다가 바꿨더니 위스키는 아직 좋은데 그 고기가 안주가 상했다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소위 예, 윈터의 시작이었죠. 근데 이게 50년 전에도 언더스탠딩이 문제였던 것처럼 지금도 언더스탠딩이 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 언더스탠딩은 결국은 거의 대부분의 AI 시스템,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나 뭐 QA 시스템 같은 거, Vision, Monitoring, 로봇, 자율주행차 이런 거에 다 언더스탠딩이 필요한데 지금 그걸 갖다가 해결하는 시스템들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저런 것들 갖다 딥러닝으로 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 뭐 데이터 그리디 이런 것 그렇지만 그 내용이 굉장히 네, 불투명하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서 그 로직을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컨텍스트에 대한 그런 것이 이 모델이 없고요. 세상에 대한 날로지가 없고 그리고 그 제너럴라이즈 시키는 거를 갖다가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 전체적인 컨텍스트를 봐서 얘가 나구공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곳에 이제 텍스처를 봐가지고 에스프레소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시리 같은 것들 내가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찾는데 맥도날드 아닌 걸로 좀 찾아줘 그랬는데도 또 나오는 거 보면 맥도날드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샌디에고에서 멕시코 보도까지 얼마냐 하고 물으면은 이 보도에 대한 우린 사람들은 다 제일 가까운 보도를 얘기할 텐데 보도에 대한 그 커먼 센스가 없으면 엉뚱한 답이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에서 가장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이 그 언더스탠딩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커먼 센스 나올리지라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요 커먼 센스 리즈닝에 대한 요 부분은 제가 그 어니스트 데이비스라고 NYU에 계신 분의 그 슬라이드를 갖다 좀 참조해가지고 그냥 쭉 훑으면서 넘어갈게요. 그 자 이런 사진이 있을 때 과연 앤과 베이비시터인데 누가 N이고 누가 베이비시터냐 하고 물으면은 대답을 못한다 이거죠. 커먼 센스라는 것은 결국은 어린아이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 그렇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그걸 써야 되는 문제는 아닌데 이미 다 알고 있고 남들도 다 알고 있다고 느끼는 그런 내용들 특히 이제 시간에 대해서, 스페이스에 대해서, 커자리티, 에틱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50년대부터 이제 이게 AI의 가장 큰 문제였는데 그 이루어진 건 많지 않고요. 그리고 많은 그 successful 시스템들은 이런 문제를 갖다가 비켜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Natural Language에서 얘기하는 Pronoun Ambiguity, 과연 she가 누구를 가리키냐 이런 것들이요. 사람들은 뻔한데 여기 보면 이제 Your wife says you never buy her flowers. That's true. 이 사람이 엉뚱하게 여기서 her가 buy her flowers 그러면 이 여자한테 꽃을 안 사줬다고 얘가 불평하고 있는데 이 허를 갖다가 소유격으로 해가지고 이 여자가 꽃집 가는지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렇게 복잡한 그 사진에서 우리가 숨겨져 있지만 우리가 알수 있는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비록 의자는 안 보이지만 이것만 보고 우리가 의자인 걸 알아내는 그런 것들. 그 커먼센스가 필요하고요. 또 이제 그 만일 우리가 로봇 메이드를 갖다 만들려면 로봇한테 백혐해라 그러는데 만일 고양이가 태어났다. 그러면 절대 걔 고양이는 백혐하지 말고 걔를 런오버 하지 말고 놔둬라 하는 거죠. 또 드링크 같은 거 서브할 때요. 그 컵이 깨졌거나 거기 벌레가 들었거나 혹은 뭐 저기 비누가 묻은 거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커먼 센스를 갖다가 그 오토메이션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이제 여러 가지 팩트들을 갖다 콤바인했는데 아까 우리가 사진에서 본 것처럼 대개 어른은 children보다 크다. 그리고 X가 Y의 베이비스다고 Y가 child고 X가 older than Y면은 뭐그또 이게 커먼 센스가 또 너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일일이 하는 것이 어렵고 가장 큰 문제는 가성비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가 오토메이션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오는 리워드가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우리가 컨셉트 같은 것들을 갖다가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소위 언톨러지라는 것 갖다가 이제 들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그 사이크라는 시스템은 벌써 한 40년 넘게 손으로 일일이 그 컨셉들을 다 만들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워드넷도 이제 물론 그 옛날부터 만들어온 이것이 하나의 컨셉들을 갖다가 만들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웹 마이닝을 갖다 이용을 해가지고 또그이 언탈로지 만드는 걸 갖다 자동화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아웃소싱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결국 제 결론은 뭐냐면요. 결국은 그이 디덕션 쪽하고 머신 러닝, 인덕션 쪽하고 이것이 잘 서로 협동을 해야 된다. 마치 우리 두뇌에서 좌뇌와 우뇌가 협동하듯이요. 그리고 이렇게 부분 완성된 그런 커먼 센스 시어리들을 갖다가 실제 프랙티스에다 빨리 적용을 해서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미닝에 대한 좀더 이해가 필요하다. 결국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AI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언더스탠딩에 달려 있다는 것이 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